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이대열 위원의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난주와는 또 다르게 조금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장중에 5%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세,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조정받고 초전도체 관련된 탱화주만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 현대차 필두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약 1조 원을 순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2년 만에 이제 최대치의 선물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자, 불과 딱 하루 지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면서, 네, 미국 쪽에서 이란의 이제 군사 리스크, 중동 전쟁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우리 증시에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1조 원을 순매도 공세로 네, 전환하면서,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지수 모두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2월 말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50포인트의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지난 고점 부근인 2675포인트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2800, 2900까지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은 돌파자를 만들어내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 마칠 때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힌트 좀 주시죠. 아,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 부품주인 모베이스 전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가 5%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올해 말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는 이슈가 이제 오늘 시장에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필두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모베이스 전자 종목도 소형주 중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950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혹은 금일 종가 가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